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현재 지금 온 디바이스 AI가 역시 올해도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그 애플과 좀 빠르게 1월 17일 날 온 디바이스 AI 폰 갤럭시 S24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일반 플러스 울트라 등 세 개 모델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실시간 통역 전화와 그다음에 이메일 작성과 관련된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자체 개발한 그 거대 언어 모델인 삼성 가우스를 기반으로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능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온 디바이스 AI폰 출하량은 24년 1억대에서 27년 5억대로 급증하면서 향후 4년간 누적 출하량이 11억대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온 디바이스 AI폰 연평균 출하 성장률은 83%로 일반 스마트폰 출하 성장률 3%를 25배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부터 삼성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온 디바이스 AI폰 출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관련된 10년 만에 최저 판매량을 기록한 스마트폰 시장의 유의미한 돌파구로 기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시장 급성장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하고요.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팹리스 업체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의 생태계 확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팹리스와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온디바스 AI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그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없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디자인 하우스 네 곳은 가온칩스와 AD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와 코아시아 중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에이직랜드가 주가가 이제 후발주자로 올라오고 있지만 역시 대장주로서는 가온칩스를 볼 수 있습니다. 가온칩스는 12월 21일 공시된 두 건의 수주와 향후 실적 성장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년 동안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파트너로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시총 부여를 갖고 있고 디자인 하우스 가운데 굉장히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컨셉 기준 작년 매출은 433억 정도이고 올해는 600억 그리고 24년 정도 같은 900억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선단 공정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선단 공정 활용하는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빅다이 트렌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매출 성장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대부분의 개발 매출이 양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 구조가 탄탄해질 수밖에 없고 디자인 하우스는 대표적으로 인력이 중요한 비즈니스인데 작년 3분기 말 기준 205명의 생산 관련된 인력에서 25년까지 350명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전방 산업 비중이 오토모티브와 AI, 시큐리티, 컨슈머 등으로 순서가 구성되고 있는데 서버보다는 엣지단, 즉 오토모티브나 AI 쪽에 집중하면서 고부가와 선단 경험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25년에는 양산 매출이 개발 매출을 앞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작년까지는 매출 비중이 국내 비중이 100%였지만 올해부터는 해외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22년 10월 일본 현지 법인 설립된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올해 미국과 중국 법인 설립 예정 그리고 향후 유럽까지 진출 계획으로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해외 고객사 확장을 위해서 가온칩스와 같은 디자인 하우스와 협력이 필연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1, 2년 동안 디자인 하우스 성장을 관련해서는 실적 성장이 보이면서 밸류에이션 정당화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온 디바이스 AI 중에 가온칩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부터 해외 매출이 가시화되는 점 그리고 실적에 나오는 디자인 하우스라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